안녕하세요. 펀트리핑입니다. 제발티. 자, 오늘 드디어 아이오닉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제적으로 주행을 해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답인 것 같아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기자단 시승식이라든가 아이오닉 시승 영상 엄청 많이 올라올 건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유튜버 분들 매체들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뭐 300이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200 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200몇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소울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는 65kW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100% 완충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400이 넘게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80%만 충전을 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완충 시에는 몇 킬로 정도 나오고, 현대 측에서 발표를 한 현대 해피차저, 슈퍼차저 충전을 한 다음 8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80% 충전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 총 주행 가는 거리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이오닉 양산 투입 울산공장이죠. 울산공장에서 지금 현재 양산 투입이 회의가 완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형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정도쯤에 전후로 해서 판매 개시, 그러니까 이제 실계약이죠. 아무래도 이제 4월 중순쯤에는 이제 실계약이 들어가면서 옵션 체크라든가 차량 외장 색상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러면 아이오닉이 대체 고객한테 인도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이라 하면은 전후로 되어 있는데 4월 말경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출고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륜 모델이 먼저 나오느냐 사륜 모델이 먼저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언급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륜과 사륜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차량의 옵션, 차량 외장 색상,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 있다 하면은 사륜 모델이 더 빨리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륜 모델이 더 빨리 나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출고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이오닉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행 가는 거리예요.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무거운 수행. 물론 저도 정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테스트의 조건부에 따라서 또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 분들과 똑같이 출퇴근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정확히 주행을 해보고 시승기, 후기 같은 거 전부 다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오닉 오너스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아이오닉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은 많이 못하겠지만 온라인에서라도 같이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